경남 고성에서 5년 만에 공룡 엑스포가 개최됩니다. 코로나19로 두 번이나 개최가 연기된 만큼 과연 이번에는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가 5년 만에 찾아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두 차례나 연기됐다가 올해 10월 1일 열리는 겁니다. 고성군은 10월이면 국민의 집단 면역이 형성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설 관람 인원을 제한하고 거리 두기 등 방역을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예약률 또한 전국적으로 80% 예약률이지만은 고성군 같은 경우는 88%, 89% 육박하기 때문에 10월 되면 집단 면역이 형성되어서 엑스포 같은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자신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 시작돼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 잡은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축제를 가장 반기는 건 지역민입니다. 지난 2016년 엑스포를 찾은 관광객은 150만 명. 지역 경제에 미친 파급 효과만 800억 원에 달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민 입장도 첫째는 대화를 안 나누더라도 사람 얼굴 사는 살아가는 사기 이미지, 내가 존재가 살아있다는 이미지, 그리고 있는 공간 생활도 보고 또 느끼는 점도 있고 이러니 좋지요. 가상현실 기술과 야외 행사 등을 활용해 안전하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2021 경남 고성 공룡 세계 엑스포.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7일까지 38일간의 향해를 시작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영민입니다.